누님, 아유, 우리 동생 잘 있었어요? 방금 오후에 홍준표 단체 쫓아다닐 거거든. 오후에 저기 서울대학교 홍준표하고 저기 대학생들 토크 콘서트 있었거든요. 홍준표를 좀 띄워주란 얘기죠? 상대방은 유튜브 매체 기자였습니다. 곤란한 질문들 좀몇개 뽑아놨는데, 아, 이거 피해가네, 그래도. 아니, 내일도 또 일정이 있으니까, 예. 내가 좀 잘해 한번 해봐봐, 동생이. 네? 내가 한번 홍준표한테 아주 날카로운 질문 좀 잘해봐.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 대신 홍준표 후보를 비판해달라는 말도 합니다. 아직 반응 별로 안 좋다고. 생각 한번 해봐. 우리 좀 갈아타자고 한번 해봐봐. 아이고, 솔직히. 홍준표 까는 게더 슈퍼챗은 지금 더 많이 나올 거야. 왜냐면 우리 더 신선하잖아. 그 유튜버 중에서 누가 좀 그렇고 지금 현재 어떤지 나한테 문자로 좀 간단히 좀줄수 있어? 내가 좀 보내게? 그래, 알겠어요. 여기 좀 우리 관리해야 될 애들 좀 나한테 명단 좀 이렇게 대충 주면은 내가 빨리 보내서 네. 관리 그거 하라 그럴게.